예, 우리 이번 시간에는 139페이지입니다. 이제 많은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거의 대물배상 마지막 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자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물배상에서 공부한 거랑 공통 부분 다 스킵을 할 거거든요. 예, 실무실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할때 꼼꼼하게 같이 해주시기 바래요. 예, 이제 과실상계 부분이고요. 이제 과실상계하고 보험금 분담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과실상계의 개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물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잖아요. 자매법 3조에 따른 어떤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같은 운행자라 해도 민법에 근간한 어떤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제 그때 우리가 보통 고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이라고 보통 이게 공부를 했죠. 하지만 이제 과실상계에서 과실은요, 쭉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 즉 가해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이 됐어요. 이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이제 과실이 손해 발생 자체나 또는 그 확대에 기여한 경우예요. 기여한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법 행위에서 과실은 무거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법률을 위반할 정도로 무거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조그만 부주의 있죠? 작은 부주의. 이게 있어도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즉 피해자에게 또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어떤 기여를 했다든지 또는 발생한 사고의 손실을 확대시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자동차하고 오토바이랑 충돌사고 났습니다. 예, 충돌사고 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보니까 헬멧을 미착용한 거예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헬멧을 착용했다면 과연 머리를 다쳤겠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진 않았겠죠. 즉, 피해자가 헬멧을 미착용한 과실. 예, 이런 부분을 뺀다는 얘기죠. 착용을 했으면 3주. 착용하지 않으니까 6주 진단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착용했으면 골절까지 안 갔지만, 미착용해서 골절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골절을 다안 물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발생된 손해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실상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근거가 중요해요. 무턱대고, 아, 느낌이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냥 얼마야? 뭐, 그냥 뭐야? 이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하듯이 과실상계를 왜 적용하냐? 예. 민법 396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실상계가. 예. 요건 이제 396조는 채무불이행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불법행위 편이 763조에 보면은 이 39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즉,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그 금액을 정함에 참작하여야 한다. 즉, 과실이 있다면요,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1심에 소송을 갔는데 분명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작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항소할 수 있겠죠. 네. 나중에 만약에 2심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겠죠. 예, 대법원 이제 법리를 해석하는 거니까 당연히 민법 396조에 나와 있는 과실상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법원에서 판결 시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합니다라고 언급을 했다면 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실이 없다 해버리면 적용할 게 없겠지만 과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걸 적용하지 않은 것도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민법 396조에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불법행위 편에서 그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요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